일단 전쟁이 일어나고 거기에 미국 자원이들, 물론 이제 인적 개입하면 완전히 그렇겠지만 지금의 집권하고 있는 쪽의 책임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지원하고 전쟁이 끊치지 않는 것은 다시 말해서 트럼프가 공격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보면 이 전쟁을 확전하지기를 바라지 않는 미국의 압력을 받고 있는 네타냐후는 트럼프에게가 되는 것을 더 바라고 있겠죠. 반대로 우크라이나는 지금의 바이든이 지지고 나중에 트럼프가 되면 지지 끊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반대쪽을 원하는 건데요. 그런데 저는 아까도 이게 이스라엘 가지고 있었던 전략적 지렛대가 지금 제일 클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트럼프가 사실상 때리라고 막 하지만 그가 사실 예루살렘의 수도 저기 대사관을 옮기면서 굉장히 그 친이스라엘적인 정책을 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그렇죠.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서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미국의 이익을 한다면 지금은 마치 네타냐후를 도와주고 뭘 심지어 뭐 핵 공격을 하는 것도 허락할 것처럼 보이지만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어느 쪽이 되든지 미국 대선이 끝나면 오히려 이스라엘은 위기로 빠져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 뜻대로 안 아마 그 위기를 느끼면 그 전에 승부를 보려고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막 이기고 있고 반격을 못하는 것 같지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불안정하고요. 전시 경제로 된 것은 얼마나 할 것이냐. 미국이 나중에 진짜로 이 자기들의 대선이 끝나고 뭔가 정치적인 모멘텀이 없을 때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다. 전쟁을 지원하지 않는다 했을 때 그 이스라엘에게 끼칠 경제적 영향은 엄청나게 커질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저는 이스라엘은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 지금 막 이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약간만 더 대선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보면 그러니까 잠깐만요. 트럼프가 유리하고 해리스가 불리하다. 이게 일반론이고 따라서 해리스는 뭔가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은 움직여서라도 뭘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가는데 그런 분석이 맞다고는 보는 거죠. 일단 전쟁을 확전을 못 막고 만약에 이번에 뭐 석유 시설을 때리든지 핵 시설 일부를 때리면 이것은 해리스한테 훨씬 불리하죠. 미국 대선판을 최근의 상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그 트럼프가 그 암살 당할 뻔해서 귀를 스쳐가지고 이 피가 이거 막 보이고 거기에 뭐 싸워야 된다 막 해가지고서는 완전히 그때 대선이 끝난 줄 알았죠. 근데 이제 바이든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집권자가 대선 후보로 선출됐는데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후보로 내세운 게 처음이기 때문에 그게 거의 맞먹는 효과를 가져와서 더군다나 해리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걸 수습을 해서 단일 후보를 금방 잃었고 그리고 토론에서도 트럼프를 거의 압도하듯이 했고 낙태 문제에서도 잘 나갔고 그래서 전국적인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해리스가 한 2, 3% 계속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미국의 선거제도의 특성상 7개 경합주에서의 그 승패에 따라서 50개 중에서 7개 주에서의 성패로 이제 갈리는데 그 7개 주에서는 거의 비등하고요. 거기서도 조금은 해리스가 앞서지만 샤이 트럼프라 그래가지고 과거에 힐러리 클린턴이 2016년에 뭐 한 5, 6% 앞서다가도 졌고 그 바이든이 2020년에 당선이 됐지만 거의 5, 6% 이상 이기다가 한 1, 2% 사이로 이긴 걸로 봐서 숨어있는 트럼프 표가 한 3% 정도 되는데 해리스가 한 2%밖에 안 앞서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상황이 변하는 게 악재들이 막 발생하고 있어요. 해리스한테. 첫 번째로 항만 노조가 파업을 해. 이게 노조라는 건 사실 민주당 표인데 거기가 파업을 하면은 첫째로 노조가 파업을 하면은 민주당한테 불리할 뿐 아니라 두 번째로 파업을 하면 물가가 올라가요. 물가가 올라가면 그게 그 상승 작용을 해서 물가 올라가면 불리하잖아요. 현 집권부가. 두 번째는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엄청난 200명 이상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습 못했다가 트럼프한테 계속 공격받죠. 제2의 허리케인이 또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동전쟁 이거예요. 중동전쟁에서도 이것도 굉장히 악재인 게 여러 가지로 악재인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란이 그 정유시설, 이스라엘이 이란의 정유시설이나 에너지시설을 때리면 유가가 엄청나게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럼 물가 오르죠. 그러면 또 해리스한테 또 불리하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미국에 아랍계 미국인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계 미국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랍계 미국인들의 지금 지지도를 며칠 전에 10월 2일 날 나온 지지도를 보면
트럼프가 오히려 해리스를 1% 앞서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바이든이 너무나도 이스라엘 편을 들다 보니까 이 아랍계 미국인들이 야 이거 민주당 더 이상은 우리가 못 봐주겠다 그래서 트럼프 지지도가 더 높아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4년 전에 바이든이 59대 35로 이겼어요. 거의 20% 이상을 앞서가다가 네. 1%가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선이 1, 2% 차이로 결정이 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압제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네타냐후가 자기가 훨씬 선호하는 트럼프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무리해서라도 석유 시설을 때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것도 굉장히 악재입니다. 그래서 예. 종합해보면 지금 샤이 트럼프하고 종합해보면 지금 현 상황에서 볼 때는 트럼프가 더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결론을 저 도출할 수 예.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예를 들면 정유 시설을 때린다면 이란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란이 분명히 경고를 했는데요. 만약에 정유 시설을 때린다면 우리는 주변 국가의 정유 시설을 때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얘기했던 것은 그냥 자신만만하게 무슨 얘기했냐면요. 이란은 큰 나라다. 그래서 경제센터가 여러 군데 나눠져 있기 때문에 맞아도 움직일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발전소 세 개 다 날릴 수 있고 나라를 완전히 마비시킬 수 있는 미사일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그런 게 분명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해리스 후보는 상당히 악재겠죠. 예, 곤혹스러운. 네. 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이 미국 대선이 정말 코앞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중동에서 뭔가 전쟁이 확산되고 만약에 안에 뭐 합리성을 가지고 일어나는 게 모든 게 아니니까요. 진짜 전면전까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게 미국의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주기에는 지금 시간적인 텀이 제한적이에요. 미국 유권자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저 2억 마일리에서 어떤 전쟁이 일어나는 걸로 내가 누굴 찍을까 결정하기보다는 내 일자리, 내 물가, 내 기본적인 생활과 관련된 거가 가장 중요한 가중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동에서 전쟁이 터져서 그게 미국의 유가에 반영되고 미국의 실질 물가 전반적인 상승이 올라오면 이 시간적인 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중동에서 어떤 이슈가 터지는 것 자체로 대선의 향방이 바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